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공감과 위로를 전하기 위한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의 진행을 맡은 작가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기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끔 이럴 때 있으시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멋지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되게 잘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무기력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뭔가 삶을 살아갈 위로 그리고 용기의 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힌트만 있어도 바뀌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최현석 작가님이 여러분에게 아마 인생에 적절한 힌트를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석 작가님은요 평소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써주시는 멘토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깐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림책 마음 공부, 놀면서 배우는 나라백과 프로그램을 인생 나눔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전 세계를 여행을 하시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특히 아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을 하셨거든요. 함께 느려도 괜찮아 남미잖아, 달라도 괜찮아 인도잖아 이런 책을 통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최현숙 작가님을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길을 잃어도 괜찮아라고 정했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우리가 길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픔이 꽃이 되다. 두 번째 책 속에 길이 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엄마가 지금 80세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엄마를 저의 삶의 십자가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6살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이게 마음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약을 복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 과다 이제 복용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좀 다녀오셨는데 엄마의 내면은 굉장히 약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낯설었어요. 엄마가 과대망상이나 황청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1년 12달 그런 건 아니고 정신병원에 다녀오고 나면 괜찮아졌어요. 이제 4학년 때 그런 이제 일을 이렇게 겪는데 학교에 가면 혹시나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그게 너무 걱정이 됐어.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 병을 알았다는 게 그때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부끄러워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형이나 친구들이 너네 엄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좀 키가 좀 큰 편이라서 학교 교실에 이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는 학급 문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닐 그때 70년대 중반만 해도 그렇게 책을 읽고 싶어도 학교에 도서관도 없었고 읽을 책이 없었는데 저는 그 학급 문고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읽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병원에 가거나 엄마가 약하고 이래 어려서 누구하고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어준 것은 그 읽은 책은 없었지만 그 학급 문고에 있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시리즈 같은 그런 책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제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책을 읽었던 게
너무나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 지금도 제가 동화책을 어른이 되어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제가 받았던 위로의 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이제 이런 병을 앓다가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더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한테 항상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힘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힘이 되고 싶었고 또 제가 그렇게 겪었던 그런 성장기의 엄마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 때문에 제가 좀 더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랄까 그런 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다 받아들이고 괜찮았는데 이 사춘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춘기가.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이제 되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페르소나 어떤 가면을 쓴 아이처럼 아주 외향적으로 밝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내면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감추는 것들이 있었죠. 감추는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데 나랑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면 친구한테 내가 살아온 이야기, 특히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자존심에 도저히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냐? 친구들은 모두 대학 입학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결핍투성인 거예요. 제가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목표는 뭐로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뭘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사람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땅만 보고 걸어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삶의 기억 속에 백지 같아요. 저희 반에 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으로 놀러를 가게 됐어요. 그 친구네 집이 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까 그 집에 대학교 4학년인 언니가 있는 거예요. 자, 18살, 17살 여고생의 눈으로 대학생 4학년 여대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열려서 언니한테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언니, 사실은 제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가요. 근데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까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까 걱정하지 마. 나 여기 강릉에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야간대학도 있어. 야간부도 있어. 그리고 국어교육과는 다른 대하고 달라가지고 여기 강릉에 있는 강릉대학 같은 국립대학은 장학금을 나누어 주지만 여기서는 1등, 2등, 3등 3명한테는 올 장학금을 다 줘. 그리고 성적이 조금 안 되면 근로장학생 제도가 있어. 근로장학생은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 일을 도와드리고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언니를 만나고 나서 희망이 생겼어요. 아,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 언니를 만나서 제가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3학년 올라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제가 100등이 올라갔어요. 100등이 올라가서 이렇게 성적이 가는데 그래서 그 학력고사를 보고 나서 그 점수를 받은 걸로 가서 제가 그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올 장학생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대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제가 임용고시를 봤어야 되는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임용고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국립사범대학에서 교원 적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이 사립대 출신들을 대상으로 임용고시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거기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교직에는 가지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 키우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공부했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난 다음에 시컷 울고 나니까 정신이 버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그거는 재택근무예요. 그래서 아이 양육하고 키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시험 보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바로 그런 길이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하루에 한 7권씩 책을 읽었어요. 진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식구들 밥 해주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어떤 일하는 것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런 루트도 알게 돼서 일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읽었던 책이 제가 인생 나눔 교실에서 멘토가 되어서 대학생들에게 다독다독 그림책 이야기로 학생들을 만날 때도 보면 학생들하고 여러 다방면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해줄 때 제가 읽었던 다방면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겪었던 아픔 또 대학교도 이렇게 힘들게 다니고 이러다가 제가 현재는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돈이 더 중요하냐 뭐 명예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항상 있을 때 제가 항상 기준으로 세우는 거는 이것이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인가 없는가 이걸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문외 교사를 했어요. 한 2010년도경에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한테 한글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림도 가르쳐가지고 그분들이 자서전 개인 자서전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6.25 한국전쟁 경험담이 나오는데 와 이거는 제가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해서 한 20여 분을 인터뷰한 걸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한국전쟁 이야기 6.25를 아니 얘들아 라는 다큐 동화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출간하려고 하니까 제가 유명 작가도 아니고 출판해 주겠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몇 군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한 출판사를 알아서 그러면 제가 비용을 반을 대겠다. 그래서 반반 해가지고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근데 책이 출간이 돼서 그거를 강원도 관내에 있는 학교 도서관 이런 데다가 제가 기증을 했죠. 그리고 제가 냈던 6.25를 아니 얘들아 책은 후에 학교 도서관 저널에 권장 도서 목록이 되었어요. 코로나를 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혼자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쁘다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고 해서 제가 그 그림을 모아서 강릉시 평생학습관에 들고 갔어요. 문외교육 할머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고 집에 홀로 계시니까 이분들을 위한 컬러링북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렸던 90장의 그림을 가지고 이 할머니들 컬러링북을 15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드렸고요.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강릉시 할머니뿐만 아니라 강원도 할머니 전체가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제가 또 60장을 그려서 아무 조건 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받고 그 일을 했으면 피곤하고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는 것도 이렇게 눈도 나쁜데 그거 들여다보고 하려면 눈뿌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현숙 작가님의 올림의 큰 인생 이야기 네, 주제 길을 잃어도 괜찮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뭉클했어요. 막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내 인생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 인생과 접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강연하시니까 또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 아팠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조차 의미 있어지네요. 네. 작가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이겨냈던 내가 결핍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걸 이겨냈었던 원동력은 또 뭘까 되게 궁금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좌절할 수 있는 순간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좌절하고 싶지 않았고요. 오롯이 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몸도 아프지요, 마음도 아프지요. 그래서 그런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 밑에 동생들이 넷이나 되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 동생들한테도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큰 언니 그런 거. 그래서 또 결혼해서는 또 남편이 또 저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저는 힘든 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가족의 힘. 저희가 여러분이 또 사연도 보내주셨고요. 앉아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람중학교의 유소정 학생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방황까지랄 것도 없지만 인생 선생님으로서 해주시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고비는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엄마가 아플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그것 때문에 더 상처 입을까 봐 항상 이렇게 다독였던 거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듯이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런 마음, 그런 힘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지역의 마리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중계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아동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원숙 작가님이 어려웠던 청소년 그리고 그때의 성장기를 극복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마음가짐은 또 무엇이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항상 저는 직면하려고 했어요. 다가갔어요. 그냥 피하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려운 어떤 상황을 제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제가 선택했을 뿐이에요. 어려운 거를 가지고 좌절하고 비관하기보다 아 그래? 그럼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할래. 나는 이쪽에서 희망적인 면을 가져볼 거야. 더 좋은 면을 찾아볼 거야. 주어진 상황은 어쩔 수가 없지만 거기서 항상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견뎠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저희가 좀 몇 분 받아볼까 싶은데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을 했는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명 깊은 문장이 있듯 선생님한테 이런 인생에 조금 전환점이 되었던 문장 그런 거 혹시 있나 질문 드립니다. 그냥 그 어느 임금이 솔로몬 왕이 그랬다든가 누가 왜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어느 반지에 반지에 적혀 있던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예, 그 말이 이렇게 기억이 남고 입의 속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 말을 항상 이렇게 힘들 때마다 되새깁니다. 네. 인생 나눔, 인생 멘토의 최현숙 작가님을 만났는데요. 작가님, 길을 잃어도 괜찮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게 뭐 끝이 아니라 또 그 길을 잃어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두리번 거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또 나서거든요. 그 길로 들어서면 되니까. 작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힘은
서로의 아픔이나 서로의 기쁨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멘트로 참여해주신 최은수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강릉까지 와주신 멘티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